멜버른은 수많은 개성을 지닌 거리들이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도시입니다. 먼저 도심 속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미사거리로 유명한 호시얼레인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노천카페로 하루종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등 멜번의 아기자기한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또한 블록 아케이드와 로얄 아케이드의 특색 있는 상점과 카페도 놓쳐서는 안 될 관광지입니다. 이 지역에서는 골목마다 멋진 그래피티가 가득해 어디서나 포토제닉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스완스톤 스트리트는 멜번의 대표적인 거리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입니다. 대형 백화점들이 위치해 있는 버크 앤 리틀 버크 스트리트는 개성 넘치는 멜번 패션의 중심지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.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와 빅토리아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퀸 빅토리아 마켓은 안 파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시내 북쪽에 위치한 브론즈워크 스트리트는 대표적인 보헤미안 거리입니다. 스미스 스트리트까지 연결된 거리는 빈티지한 소품, 세련된 인테리어 샵, 카페 등이 즐비합니다. 이렇게 도심 속 개성 넘치는 골목 문화들을 제대로 이해하며 여행한다면 진짜 멜버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것입니다. 밤을 잊은 도심 속 루프탑바에서 칵테일을 한잔하며 멜번에서의 하루를 로맨틱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.